사부! 이제 오십니까, 사부? 아, 요즘 뭐합니까, 윗집? 사부 기다렸지요. 저요? 왜요? 어젠 그렇게 박대하시더니? 어젠 사정이 좀 있었고 지금은 제 학구열이 마구마구 불타는 중입니다. 뭘 배우고 싶으신지? 파티에 관한 모든 것. 자, 파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요리죠. 이 아이들 입맛에 맞는 다양한 요리를 준비함으로써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파티에 활기를 불어넣는 겁니다. 다양한 요리로 활기를 준다. 자, 어떻게 하면 활기를 줄 수 있을까요? 정답!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준다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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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아하, 참, 이 정도 배웠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해보세요. 아니, 우리가 한꺼번에 차리면 그 긴긴 시간 애들이 뭘로 때웁니까? 요즘 애들 7층 빨라요. 자, 시간차 공격을 추천합니다. 애들이 지칠 때쯤 하나씩. 빙고. 사부, 지금 이 순간 사부 정말 미남으로 보입니다. 미남으로 보여요? 미남이십니다. 자, 단기간에 요리 실력에 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습한 거랑 안 한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닭튀김 실습부터 들어가시죠. 아니, 그냥 이거 배달시키면 안 됩니까? 어허, 그 배달 음식이랑 직접 한 음식이랑 그 동급이라고 보십니까? 아니, 지금 집에 닭이 없는데요. 현재 마트에서 닭 정육 원뿔원 하고 있습니다. 원뿔원? 지금 쟁이고 오겠습니다. 아주 가람이 좀. 그래요. 자자자자. 자, 무. 자자자. 빨리. 자자자자자. 자, 동작 템포 좀 당기실게요. 빨리. 주옥 같은.